있습니다. 후기와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법관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는요, 세 명의 인사 대법관 후보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를 제가 알기로는 하루 혹은 이틀씩 진행할 걸로 합니다. 세 명이니까 아마 하루씩 하고 말겠죠? 다음 주 중에 진행을 하고 아마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회의를 열면은 그 본회의에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그 안, 아마도 뭐 찬반 그 인사 동의 여부, 예. 대법관 동의 여부를 아마 결정하지 싶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8월 한 초순까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7월 말, 7월 31일 정도에 뭐 아마 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대단히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번에 대법관 후보 언론이 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대법관에 올라갔을 때 향후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청나게 수구보수화 될 것이다. 심지어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귀족이라고 불려왔던 법원의 이너서클들이 다시금 사법부를 장악하는, 즉 양승태 세력이 다시 장악하는 사법부, 그런 법원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우려와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요,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이 동의,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귀족, 판사 귀족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지들 마음대로 주물럭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나서야 될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법원의 수구적폐화를 용인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입증시켜주는 동영상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좀 고민하다가 과연 이 동영상 이것만 가지고 수구적폐화되고 있는 지금 사법부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동조, 동의, 아니 협조, 아니 공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여튼 보여드리죠. 일단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지 좀 고민했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배숙 의원. 네, 조배숙 의원은 국힘당 의원입니다. 국힘당 의원이 이렇게 처음에 위원장, 임시위원장이죠. 임시위원장을 맡은 상태였습니다. 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대법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 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 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건 저희 그 세 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또 대법원 구성의 상당 부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어떤 정파적 다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특히 대법관의 능력과 인성, 그 자질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미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그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고 오랫동안 법사위원으로서 법원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갖추신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범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제가 유상범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그걸 말씀의 변을 들어보니까 뭐 반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유상범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박범계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없으십니까? 네. 네. 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저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해보질 못해서 더욱더 감격스럽고 인사청문회가 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짧게나마 저희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명패가 찾아졌네요. 네. 우리 유상범 의원님으로부터 추천을 받다니까 참 기분도 좋고 또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조배숙 임시위원장님 법조 참 대선배신데 위원장님 호청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 제 부족한 여러 가지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대법관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곳 245호 이 회의실은 참 저에게는 뜻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2012년에 첫 등원을 해서 그해 9월에 복수에 제 기억으로는 네 분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제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됐던 그런 자리고 늘 인사청문을 많이 맡아왔죠. 제가 또 뭐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청문위원회의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세월이 좀 흐르긴 흘렀구나 더욱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전체를 그렇게 규정... 그만 볼까요? 짜증나죠? 국힘당 유상범의 추천을 받고 위원장이 되어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참 드뭅니다. 물론 여야 합의에 따라서 뭐 자연스럽게 뭐 어느 정도는 저렇게 뭐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을 수는 있어요.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참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이 유상범의 저 발언을 보세요. 유상범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아유 뭐 박범계 의원 추천합니다. 여야 합의를 잘 이끌어가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박범계 의원을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유상범 같은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왠지 그 자체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봅니다. 법사위 회의할 때 유상범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나중에는 좀 비열한 방법까지 쓰지 않습니까?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어요? 법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나오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 정파를 떠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품이 출중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축혀 세우잖아요. 그렇게 축혀 세울 것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뭔가 숨어있는 짬짬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상범이 이른바 추천의 말
박범계를 추천하면서 하는 말, 그 들어보세요. 그게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예. 그래서 제가 이 모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마치 국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게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앞으로 민주 세력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뿐만이 아닙니다. 회의 전후에 포착된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보시다시피 네,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 예. 가까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허영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강원도 춘천 국회의원이죠. 유상범 강원도가 지역구예요. 영월 평창 뭐 이쪽이에요. 앞으로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상당히 격돌을 벌일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반가워합니다. 같은 강원도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들 되게 가까워요. 강원도라고. 아무튼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철저하고 제대로 뭔가를 밝혀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있는 듯 마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끝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대법관 후보로 올라온 양반들이 뭐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으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올라온 세 명들은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 구성이 나날이 보수 수구 적폐화 돼가고 있는 와중이고 그 수구 보수 적폐화가 돼가는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조희대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 가장 좋아하는 인물, 고르고 고른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그냥 무작정 통과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고요. 아마 제 입장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짜고 치는 고스톱, 여야가 함께 짬짬이 해가지고 조희대가 원하는 대법원 구성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가 원하는 대법원 구성은요. 결과적으로 윤석열한테 엄청 유리한 상황이에요. 검사들이 아무렇게나 수사해 가져오고 증거를 조작하고 윽박질러서 진상을 조작을 한 그런 공소장을 그대로 유죄 판결 때려주는 그런 곳이 돼버릴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대법관들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 대법관 후보 올라온 사람은 박영재, 노경필, 이수견 이 세 사람입니다. 이수견은 특허법원 부장판사예요. 서울 출신입니다. 여의도 여고에 포항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원래는 포스코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죠. 포스코, 포항제철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죠. 법원 기획조정실에서도 근무했고 정보화심의관, 인공지능연구의 활동과 젠더연구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상당히 스마트하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한 판결,
노동자의 노자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른 법원에서 내렸던 판결과는 정반대, 전체적인 노동계 흐름과 전체적인 노동 관련 판례와는 정상반되는 판결을 내리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현대그룹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요즘에 제일 문제된 게 뭡니까? 사내하청이라는 거죠. 사내하청. 분명히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직원이고 누구는 하청업체 직원이야.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은 마구 잘리고 산재를 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책임이 없거든. 그래서 바로 그 하청업체 직원들이 엄청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원도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원청업체 대기업의 직원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야. 여의도 여고 나왔다고 그랬죠. 여의도 여고는 예로부터 국회의원 자녀들 혹은 언론사 방송국 그 직원 자녀들 혹은 그 나름 한 7, 80년대 중산층 자녀들이 부족함 모르고 살았던 곳이 여의도 아파트 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거기에요. 지금은 여의도가 주거단지라기보다는 거의 상업시설, 금융시설 핵심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거기가 거의 방송국 외에는 전부 다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였죠. 아무튼 이런 사람은 대체로 보면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보니까 재산과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는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미 드러나 있게 됐죠. 자, 이런 사람들이 현재 대법관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철저하게 검증해서 가릴 건 가리고 떨어뜨릴 건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보셨죠? 박범계 그 태도. 과연 제대로 정리를 해줄까요? 문제가 있는 대법관 후보들 걸러내줄까요? 자, 또 볼게요. 이수경은 그렇다 치고 노경필이나 박영재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보면은 이런 나이에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박영재, 노경필 두 사람은 이른바 법원 이너서클입니다. 귀족 판사예요. 양승태 대법원 이전 시절에 이른바 법원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바통 터치해주면서 좋은 자리를 서로 나눠가지고 물려주고 그러면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나중에 결국엔 뭐가 되듯이 대법관 되고 서울고등법원 법원 판사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법원에도 그런 이너서클 귀족 판사들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 귀족 판사들이 중에 한 사람이 박영재, 노경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법개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인 거죠. 지금까지 크게 튀지 않는 판결을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튀지 않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이 사람은 자기는 안 튀면서 사람들 전체를 끌고 와가지고 전체를 수구 보수화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사법개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말 엄격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박봉계처럼 흐리부리 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해서 유상범한테 칭찬받고 위원장 됐다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어떨 줄을 몰라하는 그런 게 과연 괜찮을까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오른 세 사람,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재판연구관 등등을 거친 이른바 법원의 이너서클들, 잘나간다는 귀족 판사들, 엘리트 판사들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우리 사회의 소수층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슬픔과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없는 놈들은 좀 당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왜? 생전에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보셨죠? 아까 이분들 어떤 사람 생애를 살아왔는지 보셨죠? 노경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잘 나간다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 지금 같으면 특목고죠. 옛날이면 특목고가였던 게 광주고잖아요. 아, 그리고 박영재 판사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소년 등과 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은 사람인데 연수원 22기 윤석열보다도 선배입니다. 그 정도면 말 그대로 소년등과 대학교 아마 3, 4학년 때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서민들한테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사람들이 되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섰던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 소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분위기, 법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달리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없어 보이고 철저한 지역 안배에 철저한 균형 감각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원의 적폐 세력이 귀환한 걸로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요 사법농단 이전으로 복귀하는 거고요. 사법개혁은 무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8월 이후에 나올 조국 대표 재판이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 떡 되죠? 일반 판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느냐? 야, 민주당 별거 아니네. 에이, 겁 안 내도 되겠네. 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민주당 정도는 박범계만 잘 꼬시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어 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박범계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박범계만 이렇게 축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재명도 쳐도 되고 조국도 쳐도 되고 그렇겠네. 야 이재명 날라간 박범계 노래 좋은 거 아닌가? 판사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이 직접 그런 메시지를 즉 자기가 고의로 그런 메시지를 던지진 않겠으나 사실상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다름없어진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박범계 의원의 태도를 보면서 아 걱정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예 서글프기도 하네요. 그런데 참
참 답답하고 또 걱정되죠. 예, 그러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